나이는? 아직 강화도래? 아니, 강화도에선 출발했댔어. 아마 오고 있는 중일 거야. 안 되겠어. 아무래도 경찰서 가서 실종신고해야 될 것 같아. 예감이 안 좋아. 너무 불안해. 신고는 무슨... 집 나간 지 지금 하루도 안 됐어. 좀 더 기다려봐. 아, 언제까지요? 기다리는 동안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은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? 저도 못 기다려요. 침착한 아버지나 계속 기다리세요, 그럼. 저 자식이 저기... 엄마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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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어디 가셨어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아, 왜 이래? 이거 놓고 얘기해. 아우, 숨 막혀. 난 진짜 엄마가 한강물이라도 뛰어들었을까봐 진짜. 나 지금 경찰서에 실종신고하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야. 엄마 진짜 이럴 거야? 아들 이렇게 걱정시키기 있기 없기? 앞으로 없기? 근데 진짜 어디 갔다 왔어? 어디를 엄마 네가 알아? 몰라. 상관없어. 몰라. 난 엄마만 무사하면 돼. 어, 징그러 진짜. 왜 이렇게 헛짤만 소리라고 이래. 엄마! 엄마! 아, 엄마!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엄마 친구란 친구한테 다 전화 돌리고 나인 영선하지만 식당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. 진짜 고마워, 엄마. 무사히 와줘서. 엄마! 엄마! 아우, 놔. 이것들이 왜 오바야, 진짜. 왔어? 예, 왔네요. 잘 왔어. 얼른 들어가 쉬어. 종일 돌아다니라고 피곤했을 텐데. 엄마, 엄마 뭐 좀 먹었어? 아니, 저기 전복집 좀 데울까? 데워, 데워. 엄마가 뭐 먹었겠냐? 어, 내가 데울게, 언니. 어, 그래. 내가 도와줄게. 아이고,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? 사람 참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치사하게. 아빠다. 전에 나이랑 갔던 강화도 아빠다. 멀리도 갔다. 되게 좋았었나 보네. 좋았지, 그때는.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애가 할 말이 있어서 날 끌고 나간 거야. 나한테 이실 짓고 하려고. 피곤해? 한숨 잠깨요. 푹 자, 푹 자. 저기, 엄마 어디 갔다 오셨대요, 아버지? 누구 만나고 오셨대요? 아, 뭘 그렇게 꼬치꼬치 알고 싶어요. 들어왔으면 됐지. 아, 그래도요. 주무시겠대요? 아, 엄마 잔대니까는 귀찮게들 하지 마라. 어? 엄마 주무세요? 죽 데웠는데. 아이고, 나중에, 나중에. 나 상현의 사무실 갔다 올 테니까 엄마 절대 깨우지 마라. 알았지? 예. 네. 들어오세요. 그래? 지금 주무셔? 아니, 어디 가셨었대? 아, 알았어. 언니, 언니가 신경 좀 잘 써줘. 그래. 끊어.
네, 아가씨 저예요. 아, 언니 어디예요? 막 수업 끝나고 나왔어요. 보충이 하나 있어서. 나 중1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밥 친구 해줄 수 있어요? 먹어요. 배고팠을 텐데. 미안해요, 언니. 집에 얼른 가야 되는 사람 붙잡고. 전화했어요. 서진이 잔대요. 서영이가 제법 해요. 언니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? 다 들었을 텐데. 일단 밥부터 먹이고 싶네, 난. 너무 엄마 마음인가? 어? 체하는데 그렇게 먹으면? 하나만 해요. 먹던지 울던지. 잘했어요. 울고 먹어요. 먹고 울면 다시 배고프잖아. 견뎌요. 어쩔 수 없어 지금은. 아가씨가 한 선택이잖아. 내 선택이니까 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내 선택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든 건 견디기가 너무 괴롭네요. 시간이 너무 더뎌요.